트럼프도 인정할 정도로 선박 분야 세계 최강임을 자부해온 우리나라지만 군함의 경우 과대평가에 도취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호주 호위함 수전에서는 일본에게도 완패했는데 동남아식 가성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낡고 녹슨 흔적이 역력한 대형 선박.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조선소로 들어옵니다.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를 위해 지난 9월 경남 거제로 입항한 미 군수 지원함입니다. 우리 조선업계의 첫 미 해군 MRO 물량입니다. 미국은 그간 보안과 기술 등의 문제로 자국과 일본에만 MRO를 맡겼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직접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계신지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그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문제는 실제 미 군함 건조 시장에서 K조선이 통할 수 있을지입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에 수출했던 성능을 미 해군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뜻입니다. 수주를 자신했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조선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쟁력이 낮다고 봤던 일본에도 밀렸습니다. 프리게이트의 후보로 1つに 海上自衛隊의 모가미, この 모가미型の 護衛艦을 挙げておりまして, 이후 我が国としては 必要に応じてオーストラリアに対して情報提供、これを行っております。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실상은 프랑스가 우위에 있다는 현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K조선. 동남아 등 일부 성과에만 도취돼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